자연스 시청 시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장기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이런 굴곡은 이 항상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굴곡은 항상 겪게 되는데 얼마나 잘이 버텨내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관건이 되겠죠. 이 버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랜 부피 그냥 사놓고 가만히 이 장기 투자해서큰 부자가 됐다 그러더니.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지금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별거 맞죠?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1년, 2년 정도 들고 있는 이 상황도 정말로 쉽지 않은 그런 또 인내가 필요하죠. 그런 공포를 극복하는 이런 강력한 또 심리 관리가 반드시 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되어야지 또투자인데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서 계속 이제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기업이면 거기에 장기 투자를 하면은 큰 수익이 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반드시 나게 돼 있죠. 그런 스토리가 완벽한 그런 기업을 찾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런데 지금 셀트리온은 좀 쉽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스토리가 명확하게 그려지기 때문에. 예, 네, 괜찮다라고 좀볼수 있겠죠. 자, 외인 매수 1위 셀트리온입니다. 오늘 외국인들 양 시장 아주 뭐 매도를 했죠. 매도를 했는데 그 와중에 또 셀트리온은 매수 1위를 찍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에서 지금 계속해서 매집을 하는 이 추세가 심상치 않죠. 아주 지금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계속해서 매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골드만삭스 뭐 이유가 있겠죠 지금은 쓸어 담을 때다 뭐 이런 사인이 떨어졌다거나 뭐 뭔가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셀트리온의 실적만 보더라도 지금의 주가 위치는 상패라는 어마어마한 악재 가지고 끌어내렸는데 그게 사라져버린 위치인데 실적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썼고 코로나 치료제 부분도 차세대 코로나 치료제 정말로 기대가 되는 흡입형의 키로나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죠. 차세대 치료제 방식으로는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빠르게 글로벌 빅팜들이 개발을 한다 그래야지 그게 좀 믿을만 하지 그 외에 뭐 잔잔한 회사들이 뭐 나도 하네, 너도 하네 이렇게 하는 부분은 이제는 뭐 믿지 못하죠. 안 믿는 게 맞습니다. 지금 뭐, 치료제를 만들겠다라고 한 기업만 거의 2,000개 이상이 되는데, 그 중에 승인받으면서 달랑 6개밖에 되지 않죠. 그것도 다 이름만 되면 알만한 기업들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셀트리 있는 거죠. 자, 이제 모든 환경은 완벽합니다. 완벽하고 가장 완벽한 거는 어마어마한 주가 하락 위치이다라고 볼수 있죠. 자, 공매창구 JP 신한이오늘또 매수를 했고, 골드만은 연속으로 계속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셀트리온 외부 요인을 가지고 또는 이런저런 뭐 소식들 가지고 단기 흔들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의 위치에서는 추세 허락은 일어날 수가 없는 위치죠.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외부 요인이 아무리 어둡게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위치에서 다시 한번 추세적으로 너 밑으로 내려가자 못한다는 얘기죠.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 쓰고 있고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이 예약이 되어 있는데 지금 반토막 이상이 나 있는 상태에서 매부 요인이 안 좋다 그래서 여기서 더 내려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주 강력한 매수세가 붙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어차피 방향은 우상향으로 갈수 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 0.3%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제 2% 정도 2.18% 하락을 하고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제 오늘 밤에 미국에서 발표가 되죠. 상당히 지금 물가지수가 크게 상승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이 실제로 나와버리면 악재 해소가 되겠죠. 아주 터무니없이 예상치보다 너무나도 높은 정말 무시무시한 숫자가 나온다 그러면 좀더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 일단은 숫자로 찍히게 되면은 이제 4월달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전월 대비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3월달에 아주 크게 상승률을 보여버리면 4월달에 이제 상승률이 이제 좀 미미하게 흘러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또 중국이 봉쇄 정책을 계속 펴면서 이런 물가 상승을 안정시키는 그런 또 좋은 역할도 있죠. 그런 역할을 또 해주기 때문에 4월 달은 소비자 소비자 소비 물가 지수가 상당히 안정적인 이 수준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튼 이제 오늘 밤에 그런 발표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발표가 나오고 나면은 그 숫자에 따라서 여동을 좀칠수 있겠죠. 자, 그러한 분위기이고, 오늘 우리 증시도 미 증시가 이렇게 2% 정도 하락을 한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올라갈 수는 없었겠죠.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일본 증시 1.8% 하락을 했고, 중국 증시는 어제 뭐 크게 하락하고 오늘 반등하고 있고 우리 증시 코스피가 0.98% 하락에 코스닥0.87% 하락을 했죠 한1% 내외 하락으로 막았습니다 자, 지금 지수 시장 보시면 외인기관이 4,600억 정도 매도에 기관이 1,200억 매도 코스닥은 외인이 160억 매도에 기관이 870억 양매도가 나왔죠 자 이렇게 이제 매도가 좀 나오면서 지수가 1%대 하락을 했는데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매수 순매수 1위에 올랐죠 지금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 1위 셀트리온을 지금 타겟팅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주 크게 많이 하락했던 SD 바이오 센서 진단키트 관련주가 항원 진단키트 부분은 내려올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죠. 이 코로나 확진자가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여전히 9만 명대 수준이면 어마어마한 수준이고, 그러고 지금 계속 변이도 발생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코로나인지 아닌지 검사는 감기하고 비슷한 증상이면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 오늘 또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매도 1위에 올라섰고. 자, 지금 이런 모습을 일단 보였고, 그리고 오늘 참고를 좀 보시면, 이 셀트리온이 골드만삭스가 지금 여기서부터 해서 계속 매집입니다. 계속 매집하고 있죠. 매수. 중간에 한번 터는 살짝 매도하는 모습이 한번 나왔는데, 교회는 그 거의 뭐 매수 방향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아주 낮은 위치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찍어낸 4분기에서도 아주 크게 내린 그런 위치에서 골드만삭스는 계속해서 매집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공매 상한을 위해서 매집하는 것일지 아니면은 롱 포지션을 위해서 매집을 계속해서 물량을 흡수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상당히 많은 수량을 매집하고 있죠. 어, 상당히 강력하게 배팅 중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시면 신한 쪽에서 매수가 들었죠. 만천주, 삼천주 들었고, 그리고 골든 이 JP 모간에서 이만 주 정도 들었죠. 지금 대표적인 공매창구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틈타서 어, 또 흡수를 하고 있죠. 주가 이 정도까지 끌어내린 장본인들이죠. 아, JP하고 신한. 아, 그러고 외부 요인을 핑계 삼아서. 외부유인은 상당히 좋지 않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에 따르고 있죠, 지금. 그런 분위기에 얘들은 이런 낮은 위치에서 지금 다시 흡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개인이 오늘 4만 9천 주 매도했죠. 상당히 좀 낮은 위치지만 시장의 분위기가 좋은 소식이 없음, 없죠. 좋은 소식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이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매도를 하는 이 개인 투자자들이 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분위죠. 이거를 버텨내기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을 잘 중심을 잡고 봐야지 좀 느긋하게, 단대하게 더 해봐 더 해봐 이런 배짱을 부릴 수 있는데 지금 외부 요인을 보면은 뭐 금리 인상 요인이 수두룩하고 그리고 물가 그리고 양자원화 축소 뭐 비트코인 급락 뭐 여러 요인이 상당히 겁이 나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얘는 이미 다 맞을 때도 맞을 때로 맞아 있는 그런 위치죠. 근데 이렇게까지 끌어내린 위치 분식하게 상장폐지 연결되는 부분이 사라져버렸죠. 여기서 사라져 버렸는데 지금 여기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자이 테마사의 블락들 이슈도 제거가 돼버렸죠. 이제 물량 수화 과정도 얼추 거쳤습니다. 자 모든 게 완벽하죠. 어차피 방향은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위치에서는 실적만 가지고도 크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시면 얘가 이제 중심이 될 걸로 좀 예상이 된다 라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얘가 오늘 100원 내렸습니다 100원 내렸는데 지금 공매도 상황을 보시면 셀티린 헬스케어는 계속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죠 오늘도 공매도가 1 2만주입니다 어제도 1 2만 주. 어제는 업팅률 예외를 해서 완전히 박살내버렸죠 오늘도 업팅률 예외가 4만4천주나 나왔습니다 업팅률 적용이 7만5천주 자 공매도들이 헬스케어를 집요하게 계속 공격을 해대고 있죠. 집요하게 공격을 해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겠좀뭐 지금 이 수급 창구를 보면 삼성에서 이제 많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지금 보면은 근데 좀 특이한 게 공매도가 저렇게 많이 나면 신한하고 제피가 매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의 공매 이런 창구를 보면 조금 이상한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근데 신한은 대표적인 공매 창구는 매수를 하고 있죠. 물량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공매도를 어떠한 세력이 좀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이제 상당히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내리려는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예외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오늘 외국인들은 들었죠. 1 2 0 0 0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연기금이 많이 팔아대고 오늘은 3 0 0 0주 정도. 어제는 아예 작정을 했죠. 기관 쪽에서. 셀트리온도 연기금 한0천주 정도 매도했는데 결국은 매수 방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러다 한3일 팔고 또 사고 3일 팔고 사고 이런 분위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매도가 12만 주, 2만 1 2 만주 셀트리온은 2만천주 정도 나왔는데 셀트리온은 최근에 공매도가 많이 나오지 않죠 지금의 셀트리온 위치에서 공매도 치는 거는 거의 제가 보기엔는자살행입니다 자살행위.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겠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공매도 좀 치면서 계속 물량을 잡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셀티온 헬스케어 신안에서 이렇게 좀 들어왔고 한국투자도 들어왔죠. 어제 많이 던졌던 얘들이 또 들어왔습니다. 차트의 모양을 보시면 자, 이 셀티온 헬스케어 정말로 크게 하락을 했고 사분기 실적 좋고 셀티온이 셀티온 사장 최대실적이죠. 그러고 4분기 이제 많이 털어냈죠, 셀틴 헬스케는. 좀 많이 이제, 상각할 것들 상각하고 털어냈습니다. 그러고 이제 1분기를 맞이하는 상황이 되는데, 1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을 예정이죠, 지금.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주가는 이제 내릴 만큼 내리고, 분식회계 의혹 가지고, 상패의 위협, 이런 거를 볼모 삼아서 엄청나게 끌어내렸는데 다시 이거 뭐 상장 폐지를 위협당하던 그런 주가 위치까지 와버렸죠 지금. 그런 주가 위치까지 와버렸습니다. 오늘 종가로 보면 여기죠. 자 여기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상패가 될 가능성 이제 사라져버렸죠. 60억 내고 끝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블락딜이 슈가 진행이 되고 행바다가 시장이 안 좋다 이 핑계를 대면서 이만큼이나 끌어 내려서 왔는데 얘는 지금 외부적인 요인으로 같이 끌려 내려왔지만 지금 이 라인을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장폐지 위험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보통 상두방 치고 시야죠 좀 작은 회사라고 하면은 일단 어 그래 상가 두방 치자 한방두방 치고 시작을 하는 게 일반적인 뭐 작은 회사들은 그렇게 시작하죠. 자 얘는 지금 그런 부분에서 벗어났는데 아직도 지금 상패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은 그런 주가 위치에서 움직이죠. 자 외부적인 요인으로 지금 다시 한번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얘는 지금 이미 그런 내부적인 어마어마한 지금 악재로 활용이 되었던 그런 부분으로 끌려 내려온 위치까지 내려와서 지금 플레이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바닥을 잡았죠. 이제 쌍바닥을 잡아준 모습인데, 자, 미중시가 이제 오늘 밤에 소비자물가지수가 너무나도 안좋더라고 그래서 투심이 무너져서 나스닥이 또 급락을 하는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같이 또 내려갈 수도 있을 겁니다. 완전 박살났다 이런 분위기로 만들어서 엮어가지고야 그럼 너도 같이 내려가야지. 그러면서 내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회복이 강력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재 위치에 있는 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그룹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글로벌 증시가 아주 급락하는 어마무시한 공포장이 펼쳐진다면 모를까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강력한 쌍바닥 라인을 형성하는 그런 모습을 아마 보여주게 될 겁니다. 자 그러고 이제. 여기서는 좀더 하락한다 그러면 좀더 밑으로 내렸다가 치고 올라가죠. 어차피 방향은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실적을 바탕으로 지금 치고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위치다 모양새다라고 보면 되죠. 자, 말도 안 되는 주가 하락이 일어난 상황이고 그런 부분을 설명할 길이 이제 사라져 버린 상황이고 이제 실적이 반영이 될 만한 그런 환경이 이제 갖추어진 상황이고 자, 모든 게 주가 방향은 위로 갈 수밖에 없게 세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제약도 마찬가지. 지금 제약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비하면 위치가 그래도 조금 높은 편이죠. 계속 하락을 하고 있지만 지금 셀트리온 위치가 여기 있죠. 헬스케어가. 근데 제약은 아직 여기 있습니다. 오른쪽이 높은 바닥 여기서 이제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오른쪽이 높은 바닥을 만들고. 치고 가는 흐름이 나오겠죠. 자, 이제 두려움의 벽을 타고 올라서는 일만 남은 상황이다. 요정도로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해외 증시 급락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다시 치고 올라가는 상승 파동, 오르고 조정, 오르고 조정. 여러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